저기 옛날 돌이 있던 곳이라 네, 이렇게 건축이 됐습니다. 이쪽 틈만 누르면은 뒤집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수익만 하면 나올 수 있는데 예, 돌이 있는 데가 건축이라 나올 수가 없어요. 봄시잉만 하면 되는데 봄시잉 하려고 제가 또 버킷을 빼는 순간 아마 넘어갈 겁니다. 동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앞에서 도저가 땡기는 걸로 해서 이렇게 작업을 제가 빠져나올 수 있는 탈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문짝은 아무래도 닿는 게 낫겠죠. 예, 파설에도 손으로 파설해도 문짝은 닿고 그렇게 시도를 할까 합니다. 내가 저쪽에 땡겼고 예, 저쪽. 산날을 예, 저쪽 산날 걸어가지고 땡기면서 끌고 가야 돼요. 저쪽만 누를 수만 있으면은 네, 네. 내가 쉬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쪽 버티면서 나오면은 저쪽은 약간 단단한 느낌도 있고 이쪽은 돌이라 아주 지금 그래요. 끼우면서 예. 예, 예. 아이고 난감하네. 거의 뒤집어졌어요. 에? 거의 자빠졌어요. 지금 엉덩이만 안 닿았으면 아마 자빠졌을 거예요. 웬만하면 안 넘어가요. 왜 그러냐면은 이 흙이 받침이 있어가지고 하부가 중량이 있어가지고 아유 지금 넘어갔어요. 거의 이거 안 했으면 넘어갔어요. 내가 그렇지. 스윙 안 했으면 그냥 삽 옆으로 그냥 누워버리지. 아유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그렇지 아예 안 와. 장비 한번 넘어가면은 거의 거진 버려요. 맞아. 다시 뽑아야 돼. 그냥 하루 돈 벌러 왔다가 그냥 장비 버릴 뻔했어요. 아이고 10년 감쇄했습니다. 10년 감쇄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원래 5월 맞았는데 저번에 연말
지금 예, 이렇게 지금 예, 보이시죠? 완전히 속에는 물입니다. 거의 물과 같은 지금 수준의 예, 그런 흙이에요. 툭툭 치면은 이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한 번만 빠지면은 다시는 헤어나질 못해요. 계속 그 파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한 조심하면서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며칠 더 해야 되는데 좀 최대한 조심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뚝사는 일만 하는데 선영 잡고 나머지 이제 도자 사장님들이 하시고 계시는데 최대한 조심하면서 안 빠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예,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조심 예,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매 순간순간 잘 판단해 가지고 여기도 지금 예, 수렁이니까 이렇게 좀 대고 가는 거예요. 파먹지 않게. 어휴, 어휴, 또 빠지겠어요. 여기를 벗어나야겠습니다. 빨리. 여기는 들어오지 말아야 할 곳이에요. 예, 기억해 놔야겠습니다. 매 순간순간 잘 판단하셔가지고 항상 안전한 생활, 안전한 삶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